캐피탈사는 여신 전문 금융회사로 리스크 관리 역량이 중요합니다. 이는 주요 캐피탈사 CEO의 신년사를 살펴봐도 중요한 키워드로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특히 최근에는 캐피탈사 포트폴리오 구성이 변함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캐피탈사 포트폴리오 변화 요인과 이에 따른 리스크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캐피탈사가 기존 높은 비중으로 영위하던 자동차 금융 및 할부리스 자산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기업 금융 및 투자 자산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기업 금융 및 투자 자산의 영업 자산 내 비중이 2016년 말 36.1%에서 2021년 6월 말 45.3%로 증가했습니다. 타 업권의 여신 전문 금융업 진입으로 인한 경쟁 심화, 캐피탈사 포트폴리오에서 자동차 금융 및 할부리스 자산 비중이 감소한 요인 중 하나는 타 업권에서 여신 전문 금융업에 진입함으로써 경쟁이 심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행, 상호금융 등이 여신 전문 금융업에 진입하고 있으며 카드사가 자동차 금융 부분 자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1분기 카드사의 자동차 할부 금융 자산은 7.6조 원에서 2021년 1분기에는 9.1조 원으로 약 17%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비중 확대 계획에 따라 캐피탈사의 개인대출 고객 확보에 대한 경쟁 심화도 예상됩니다. 고수익 자산 확대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전략. 캐피탈사의 기업 금융 및 투자 자산의 대표적인 금융 상품은 일반 기업 대출, PF 대출, 메저닌 투자, 팩토링, 신기술 금융 등이 있습니다. 캐피탈사 포트폴리오에서 기업 금융 및 투자 자산이 확대되는 요인으로는 해당 자산이 위험성이 높은 대신 이익 변동성이 높다는 특징과 자산 확대 시 타 금융 자산에 비해 운용 수익률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기업 투자 금융은 자동차 금융, 할부리스 자산과 같은 물적 금융에 비해 투자 대상을 발굴하고 리스크 관리에 있어 높은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금융회사가 직면하는 다양한 리스크 중 캐피탈사는 기업 금융 및 투자 자산 확대에 따라 시장 리스크와 유동성 리스크에 더욱 유의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리스크 대응. 시장 리스크는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 가격 요인의 변화 등에 따라 재무 상태의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나이스 신용평가 조사에 따르면 그동안 캐피탈사는 기업 대출 및 투자 자산의 확대로 운용 자산의 만기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응하여 회사채를 중심으로 장기 자금 조달 비중을 늘려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지속된 시장 금리 상승 기조에 따라 회사채 투자자들의 투자 의지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캐피탈사의 장기 자금 조달 부담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시장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 가격 요인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각 요인이 변함에 따라 자금 조달 등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시장 충격으로 인한 자금 조달 변동성에 대응하여 자금 조달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신탁 등 시장성 자금 의존도가 높은 기존의 투자자뿐만 아니라 은행, 기금, 개인 등 다양한 투자자로부터 자금 조달을 확보해야 합니다. 유동성 리스크 대응. 유동성 리스크는 자금 운용과 조달 기간의 불일치 또는 예기치 않은 자금 유출 등으로 지급 불능 상태에 직면하거나 자금 과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고금리의 조달 또는 보유 자산의 불리한 매각 등으로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을 나타냅니다. 특히 기업 투자 금융 자산 확대에 따라 차주 및 업종 리스크로 운용 자산이 원활히 회수되지 못하는 경우나 조달 자금의 만기가 운용 자산 대비 단기화되어 만기 불일치 정도가 높아지는 경우 캐피탈사의 유동성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유동성 리스크 대응 방안 중 하나는 유동성 리스크 관리 지표를 선정하고 체계화하여 관리하는 것인데요. 유동성 리스크 관리 지표에는 회사채 만기 분포, 즉시가용 유동성 비율 등 주요 지표와 신용등급 하락, 거액의 유동성 유출 등 조기 경고 지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관리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기 상황 분석과 비상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 리스크 관리 절차와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리스크 변동 현황을 점검하여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유동성 관리 체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타 업권의 여신 전문 금융업 진입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고수익 자산 확대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캐피탈사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할부리스 자산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기업 금융 및 투자 자산의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캐피탈사의 리스크 관리는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투자 금융의 특성에 따라 시장 리스크와 유동성 리스크 대응이 특히 중요한데요. 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시장 가격 요인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금 조달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 리스크 관리 지표를 위기 상황 분석 및 비상 자금 조달 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유동성 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유동성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캐피탈사의 포트폴리오 구조는 금융시장 환경과 다양한 내외부 요인으로 인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할 것인데요. 이에 따른 리스크 대응 또한 지속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